젊은 친구인데 이렇게 마음을 못 잡고 갈팡질팡 이래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죄송한데 간제가 보이는데 간제는 뭐 때문에 이렇게 세게 들어왔을까요? 간제 들어온 거 없어요? 법적인 소송이나 이렇게 시비수 그런 게 보이는데 사실은 네. 제가 감옥 갔다 왔거든요. 네? 감옥 갔다 왔다고? 네. 뭐 때문에? 좀 이제 그 성매매 관련 일을 좀 하게 되다가 네. 조금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이제 지금 뭘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네. 혹시 여기 오면 답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왔고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본인 같은 경우는 사주에 관을 꼈고 원래는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줄이 있으면 집안에 누군가가 관을 쓰고 계신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집안에 누군가가 공무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순간 이제 23살부터 좀 바람이 많이 들어서 본인이 이제 부모하고도 조금 많이 그 쪽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부모님한테 신뢰성이 없었던 건지 본인이 그때부터 좀 마음을 못 잡고 좀 뛰쳐나갔던 것 같아 집을 응?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면서 이제 자꾸 본인 딴에는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면서도 자꾸 관 그 구설과 시비수가 자꾸 따랐고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지금 나이 올해 들어서 이제 딱 횟수로 또 결혼한 판인데 한 그 정도쯤부터 본인이 한란이 좀 많았다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아닙니까? 이 인연의 시작을 그때 군대 훈련소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거든요. 대략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그때가 23살. 23살 맞죠. 네. 그러니까 23살부터 본인이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언정 본인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친구 사람 인연으로 보는 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정도 보이고요. 네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리 아닌 의리 조합 같은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본인 딴에는 즐거웠던 생활 반 그리고 방탕했던 생활 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일단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거기에 순간 혹했던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실령님이 대답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딱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의 요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래서 본인이 일단은 이 사람들 간에서 이간수, 배신수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한 사람 되게 또 의리시킨다고도 다 웃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조금 억울하게 가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억울했었고 본인이 또 한편으로는 내 것을 찾아먹을 수 없고 대려 또 덤탱이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잡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또 이제 그 이게 감옥 갔다 나왔다고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좀 뭐 말씀하셨다시피 의리 지킨다고 네. 덤탱이 쓴 부분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지금 추징금이 좀 많이 달려있어야 하지 네네네 네, 네. 이것도 지금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네 추징금이 왜 생겼을까요? 일단 살다 왔는데 아무래도 그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 또 제 죄는 죄값대로 있고 네. 그 수익에 대해서는 또 수익대로 따로 처벌이 내려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일단 불법을 일으켰으니까 네. 형법은 형법대로 네. 처리되는 거고 네. 돈에 관한 거는 따로 해서 네.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 받으셨어요? 네. 그래가 이거를 지금 솔직히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닌데 책임을 지게 돼가지고 근데 어차피 다섯 명인가 제가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몇 사람이 달린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네다섯 명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사람들 같이 했으면 잡혀도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모르겠어요. 진짜 정신없이 그때 상황이 흘러가고 지금 지나가 보니까 네. 뭐 저 혼자 다 쓴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이 반반 나눠서 지금 이렇게 제 역할 이상으로 지금 책임이나 피해가 와버려서 네. 그러니까 본인만 이 수익을 가지고 본인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같이 했던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도 그게 수익에 어느 정도 창출해서 가져간 거 아닌가요? 맞는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의리 지킨다고 조금 더 덤탱이 쓰고 나선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상황이 되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저도 해결해보고 싶어서 네네. 또 뒤에 다시 뭐
재심 청구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했는데 네.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지금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네네. 네, 당장 이게 그냥 감옥 갔다 나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니까. 네네네. 네, 네. 죄송하지만 네. 출소하신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하신 지는 이제 아무튼 얼마나 지금 이제 몇 개월 몇 개월 됐어요. 자, 잘 들으세요. 올해부터 우리 이제 요 사주를 가지신 분은 올해부터 문서가 잡혀야 돼요.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적인 부분 과거지사에 또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또 같은 일을 하실 건 아니시죠? 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변 관계 인연이 다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그 관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빨리 좀 알아보시고 움직이셔야 이게 내가 동탱이 썼던 부분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시일을 너무 오랫동안 끌면은 본인이 대려 이제 또 이걸 회복할 수가 없고 대려 그걸 본인이 다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그 생활을 안 하시고 본인이 새로운 문서를 찾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면서 새롭게 가야 될 운대가 왔다라고 이렇게 신축년은 그런 운대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 어린 나이에 제가 보면 인생 공부 좀 혹독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돈도 내가 노력하는 곳에서 따라오는 거지 그냥 그 법에도 법에 관련된 이제 신들이 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번 차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길도 안 가야 될 뿐더러 이 분들하고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면 잘못하면 본인이 또 뒤집힌다고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인이 올해는 새롭게 다시 새로운 일을 조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결론을 짓자면. 궁금하신 거는요? 이 지금 이제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건지 추징금인데 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보면은 쉽게는 안 될 것 같고 법 쪽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잠을 좀 구하셔가지고 그 상대방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 지금 다섯 사람이 같이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 명한테만 한 명. 그분하고의 이제 법정 조항에서 서로 얘기를 타협을 잘 하셔서 한다면 제가 보면은 돈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돈을 안 주겠다는 것보다 내가 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다 털어서 주기는 좀 뭔가 아깝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어떤 법적인 서류를 받아놓으시던가 어떤 이제 증명이 될 만한 것들을 본인이 좀 가지고 있어야 본인이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걸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신에 관련된 거를 상담해주는 사람이지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를 찾아간다든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좀 받도록 이행을 하셨으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